오랜만에 컴백이기도 하고 저희 또 러블리한 컨셉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파 하고 나왔는데 코피가 이렇게 하는 우리 인터뷰 놓치기 싫으면 TH 헤드라인 채널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능성사 대체 사디카 포함하고 그리카이자 사디카 폰츠 동이카 사디카 폼츠 동이카 사디카 폼츠 다운카 사디카 폼츠 활창카 사디카 폼츠 백결카 사디카 폼츠 호랑카 사디카 폼츠 하늘카 사디카 폼츠 의영카 저는 이제 태국 분들이 별명을 말하는 게 파타이 네? 제가 파타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 호령인데 저보고 팬클럽이 따로 있더라고요. 태국에서 오? 호리예요. 호리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라 팔찬이 형이 땡모반을 좋아해서 네. 팔모반 팔모반 땡모반 팔모반 호리 파타이 파타이 저희가 1년 만에 태국 돌아온 건데 사실 저희를 잊고 계실 줄 알았어요. 또 예쁜 꽃이랑 저희랑 이렇게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태국에 사실 우리 멋진 녀석들을 잊지 않고 계셨구나,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구나, 있는 동안 정말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왔는데 태국에 오니까 실감이 안 나기도 하지만 너무 기쁩니다.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 푸켓! 바다가 이쁘다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시푸드가 참 맛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 멤버들도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억 생생하죠? 저희가 올 때마다 항상 특별했던 기억들을 많이 담아가는 것 같은 게 팬미팅도 하고 저희가 그 60주년 수교 한국과 공연도 기억나고 했던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태국에 왔었을 때 기억들이 가장 뜻깊었던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팬분들이 환호와 그 응원이 너무 강렬하셔서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카와 밴드센터 일단 광고 모델 출발입니다. 저희가 광고 모델이 이번에 배웠는데 그 기회로 이번에 사실 태국으로 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1년 만에 온 거여가지고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광고 모델 된 동안 저희가 태국 음식도 많이 먹고 태국에서의 또 다양한 볼거리들 많이 보고 추억 많이 쌓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광고 모델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영광입니다. 이번 신곡 타이틀 이름은 러블러블러브라는 노래로 이제 신곡이 나오게 되었는데 되게 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느끼기를 담은 아주 예쁜 곡이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듀싱을 담당해가지고 매일 곡을 프로듀싱했고 또 저희 타이틀곡 럼럼러의 안무를 하늘이 형이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그레이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오래간만에 컴백이기도 하고 저희 또 러블리한 컨셉 청량미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또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하늘 씨가 팬분들이랑 소통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고 포인트 있는 안무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쳐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왔는데? 백결. 일단 백결이가 저희 팀의 리드 보컬인데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춤도 정말 잘 추고 또 랩도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무대에서 랩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거의 저희 팀 올라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 형이 돈을 쓰는 그 씀씀이가 굉장히 크고 뭔가 저하고도 그렇고 형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 항상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결제하고 가는 멋쟁이 멤버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50m 정도의 길이를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파 하고 나왔는데 코피가 이렇게 그 정도로 몸을 써서 웃기는 형인 멤버입니다. 하늘 자, 하늘, 손,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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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늘이 형이 뭔가 갑자기 막 이렇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그런 날에도 굉장히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을 되게 다독여주는 그런 형이. 능성상. 동인이요. 동인. 리얼. 아 근데 저희 멤버들이 비주얼도 다 좋고 키도 되게 크고 해서 다들 옷을 잘 입는데 제가 저희 막내가 제가 옷보다는 파타이를 더 좋아해서 제가 저희 막내에게 옷에 대한 좀 조언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김치찌개? 그거밖에 없는가?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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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찜? 김치찜.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야? 능성상 백결씨 제일 시끄러운 거 말 안 하고 요리 잘하고 능성상 다음 한 번에 좋다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떠한 음식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싫다고요. 어제 수영장을 같이 가자고 멤버들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피곤해서 안 간다고 했어요. 있다가 이제 어거지 떠거지로 이제 끌려서 갔는데 어거지 떠거지가 아쉽다. 제일 재밌게 놀았어요. 아, 저는 오늘 게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멤버들이랑 또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게 게임을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재미난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도 다 있을 뿐더러 저희 그레이트 가이즈 오피셜에 들어가시면 저희 개인 계정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레이트 가이즈 오피셜을 꼭 검색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랑랑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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